안녕하세요. 미디스타입니다. 2021년이 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는데요. 여러분들은 신년 계획은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힘들었던 지난 2020년을 뒤로하고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겨내고 모두가 행복했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첫 번째 콘텐츠로 그동안 제가 리뷰했던 응원봉들을 되돌아보며 최고의 응원봉 탑10을 선정해보았습니다. 심사 기준은 디자인, 상징성, 기능성, 퀄리티 총 4가지 항목으로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 듬뿍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10위는 바로 보모랜드 응원봉입니다. 보모랜드 응원봉은 마치 놀이기구를 보는 듯한 디자인으로 빨간색과 흰색의 조화가 잘 어울려서 보모랜드와 메리들에게 잘 어울리는 응원봉인데요. 발광력도 좋고 다양한 LED 모드와 블루투스 연동 등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한 응원봉입니다. 다만 최근에 출시되는 응원봉들에 비해 조금은 평범한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보모랜드 공식 응원봉이 10위였습니다. 9위는 바로 아스트로의 로봉이입니다. 로봉이는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부터 꼭 가지고 싶었던 응원봉이기도 한데요. 아스트로 로고가 한눈에 보이는 로봉이는 은은한 보랏빛이 매력적인 응원봉입니다. 로봉이는 무드 등 기능이 있어서 평소에도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다만 출시된 지 시간이 좀 지난 응원봉이라 최근의 응원봉들에 비하면 기능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로봉이2가 새로 나오긴 했지만 개인적인 취향으로 저는 로봉이1의 디자인이 조금 더 마음에 듭니다. 미니스타의 애정픽 로봉이가 바로 9위였습니다. 8위는 응원봉이 아닌 응원링 이치의 이치링입니다. 이치링은 처음 디자인이 공개되었을 때부터 팬들 사이에 호불호가 많이 갈렸었는데요. 이치의 시그니처인 왕관 표현이 없는 것부터 첫 공식 응원봉을 기대한 미치님들을 당황하게 만든 링 모양의 디자인까지 이치만의 상징적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치링의 LED 모드는 그 아쉬움을 많이 달래줬는데요. 뛰어난 발광력과 다양한 모드가 가능해서 콘서트나 공연장에서 보면 정말 대단할 것 같아 매우 기대가 됩니다. 아이돌 최초의 링 디자인, 이치링이 바로 8위였습니다. 7위는 바로 이달의 소녀 응원봉입니다. 이달의 소녀 응원봉은 국내 아이돌 응원봉 중 가장 긴 사이즈의 응원봉인데요. 길이도 길이지만 처음 실물을 봤을 때 비주얼부터 대박, 비주얼 하나만 봤을 때 아이돌 응원봉 중에 탑급이라고 생각합니다. LED 모드도 각 멤버별 색상이 있을 만큼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기능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응원봉입니다. 길이부터 비주얼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이달의 소녀 응원봉이 7위였습니다. 6위는 트와이스의 캔디봉 Z입니다. 처음 캔디봉 Z를 접했을 때 기존 캔디봉의 막대사탕 같은 그 귀여움이 사라진 느낌이라 조금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캔디봉 Z의 아쉬움을 잊게 해준 것이 바로 LED 모드였는데요. 기존 응원봉들의 깜빡이는 불빛과 다른 응원봉 불빛이 회전하는 것을 봤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응원봉은 역시 켜봐야 진짜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네요. LED 모드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 트와이스의 캔디봉 Z가 6위였습니다. 5위는 바로 아이들의 네버봉입니다. 네버봉을 처음 보았을 때 로고와 네버랜드를 표현한 내부 장식이 정말 매력적이었는데요. 네버봉의 매력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해 입덧까지 해버렸네요. 커스텀도 하고 미니어처도 만들고 저에겐 굉장히 애정이 가는 응원봉입니다. 다만 디자인에 비해서 LED 모드나 기능적인 부분이 평범한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입덧까지 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네버봉이 5위였습니다. 4위는 바로 블랙핑크의 뿅뽕2입니다. 사실 뿅뽕1은 최악의 응원봉에 손꼽힐 만큼 저에게 실망감을 주었던 응원봉인데요. 조잡한 퀄리티와 희미한 발광력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뿅뽕2는 가격이 오른 만큼 응원봉의 퀄리티와 LED 모드, 음원인식 기능, 무드 등 기능 등 뿅뽕1과 비교해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뮤직비디오에 반응하는 음원인식 기능이 인상 깊었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이 앞으로 다른 응원봉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난 블랙핑크의 뿅뽕2가 4위였습니다. 3위는 바로 방탄소년단의 아미밤3입니다. 아미밤을 처음 봤을 때 다른 응원봉에서 느낄 수 없었던 명품의 퀄리티가 느껴졌는데요. 이전 아미밤 1, 2를 거치면서 응원봉의 퀄리티가 거의 완성형에 다가온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스페셜 에디션도 나오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아미밤이란 네이밍에 더 어울리는 아미밤3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응원봉에도 명품이 있다. 아미밤3가 바로 3위였습니다. 2위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바로 여자친구의 밤하늘봉입니다. 기존의 유리구슬봉은 무거운 무게와 약한 발광력 등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밤하늘봉은 이러한 아쉬움들을 다 날려주었습니다. 가벼운 무게와 여자친구를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는 디자인, 회전하는 내부 장식과 다양한 LED 모드 등 어디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응원봉이라 생각합니다. 팬들이 정말 좋아하는 응원봉, 여자친구의 밤하늘봉이 2위였습니다. 저 미니스타가 뽑은 최고의 응원봉은 바로 세븐틴의 뉴럿봉입니다. 일단 화려하고 블링블링한 디자인으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응원봉인데요. 디자인, 발광력, 커스텀 호환성까지 완벽에 가까운 응원봉이라 생각합니다. 팬이 아니더라도 가지고 싶은 응원봉 순위가 있다면 아마 1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러 캐럿님들의 뉴럿봉 커스텀들을 보면서
음원본 커스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2021년엔 꼭 뉴럽본 커스텀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미니스타가 뽑은 최고의 음원봉 1위는 바로 세븐틴의 뉴럽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선정해본 최고의 음원봉 탑10을 만나보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들어간 결과라 여러분의 생각과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봉들과 함께하는 미니스타 채널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